자, 이제 오늘부터 방학 수업이고, 와. 문법을 한다, 문법을. 니네 하도 기본 문법이 없어가지고, 문법을 하고, 독해는 특강이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니네 우리 중간고사가 며칠이냐? 2학기 중간. 10월 한 5일 될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대비해야 돼? 9월부터. 알겠지? 그래서 이 책은 8월까지 하고, 8월까지 다 끝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지? 네. 책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그쵸.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냐? 새 책 받으면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냐? 그런 생각 한 이틀 가겠지만. 그치? 이틀 하네. 자, 그리고 항상 수업 뒤에 시험 봅니다. 시험도 저번에 받았죠? 오늘 6까지예요? 오늘 다 합니다. 오늘 1강 펴보세요, 1강. 1강에 넘겨봐. 1강 수의일체 이론을 다 정리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또 넘겨봐. 6페이지부터 동그라미처럼 6페이지부터 쭉 넘겨봐. 또 몇 페이지까지냐? 그래, 14페이지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까지. 숙제가 뭐냐? 문제를 풀고 뒤에 보시면 한 문장씩 나와있지? 그 밑에 해석을 써온다. 근데 해석을 베끼는 셈이 알겠지? 앞에 해석이 있어요. 베낀 사람은 다시 써옵니다. 뭐 해석을 해요? 어? 6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서 몰래 나오는 장면에서. 아니, 거기 있잖아.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7페이지는 해석이랑 답이고, 8페이지 봐봐. 거기다 써오는 거야, 해석을. 알겠지? 자, 오늘은 2로, 얘 또 어디 갔냐? 아이씨. 꼭 수업하는 거 없어져. 제 학원가가 언제예요? 7월 30일. 30이 금요일이죠? 금토일. 이거? 금토일. 월. 월까지야? 아, 그래. 금토일 월. 4일 하시네, 4일. 어디 갔다 오실 분은 그때 갔다 오시고. 뭐 코로나를 해서 어디 가겠어? 또 4일 동안 집에서 또 게임만 하겠구만. 아, 언제 봐요? 자, 들어간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 나가죠. 방학 내내 이해 안 가겠지. 자, 잘 들어. 여기 펴. 우리가 옛날에 구문 했었잖아, 구문. 알겠어? 구문이 뭐였니?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 해석 연습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문법 강의야. 뭐가 달라? 이거는 해석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뭐에 초점 맞춘 거야? 문제 푸는 데 초점 맞춘 거야? 좀 성격이 달라, 구문이랑. 알겠어? 그래서 문제 풀이 스킬을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학 때 잘 들으면 니네 내신 때 문법 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다. 안 외워도. 알겠지? 잘 들어. 문법 문제가 내신은 3분의 1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우선 문법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스킬이 뭐냐면, 문제를 딱 봤는데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있어. 이런 문제 많이 봤지. 아, 준동사가 뭔지 또 모르나? 우리 배웠는데 준동사가 뭐니? 준동사 뭐였어? 민수야, 준동사 우리 배웠잖아. 준동사 동사를 동사가 아닌 역할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잖아. 다시 정의는 외워라. 자, 시작. 뭐라고요? 동사를 동사가 아닌 역할할 수 있게 만든 것. 다 배운 거야. 여기서 동사가 아닌 역할이 뭐니? 세 가지. 동사가 아닌 역할 세 가지 뭐야? 명사 역할. 명사 역할이 뭐니?
현사야 명사 역할이 뭐야? 주목? 보. 그게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역할 다 한 거야. 그 다음 형용사 역할 뭐니? 두 개. 두 개 뭐야? 형용사 역할 두 개 뭐야? 목적어. 아이씨 품사도 몰라 지금. 명사 수식이랑 보호잖아. 야 이거 모르면 진도 못 나가. 이거 모르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한 달 반 동안 쌤이 러시아말 하는지 베트남말 하는지 이제 한 달 반 동안 헤맨다. 다시 명사 역할이 뭐라고? 보호라고. 주먹보. 현세가 뭐라고? 주먹보. 형용사 역할이 뭐라고? 두 개. 명사 수식이랑 보호랑 따라오고 있어? 네. 그 다음 부사 역할. 부사는 못 꾸며줘. 형, 부, 동, 문. 형이 뭐야? 형용사. 형용사. 부가 뭐야? 부사. 동이 뭐야? 동사. 문이 뭐야? 문장 전체. 현수 오케이? 현수야 다시 부사 역할 뭐라고? 명사 수식이가. 아씨. 아 진짜 왜 그래? 부사 역할 다시 형성아. 명사 역할 뭐야? 아무 생각 없구나. 형용사 역할이 뭐야? 아이씨 다시 한다. 명사 역할 주먹보. 형용사 역할 뭐야? 명사 수식이랑 보어. 부사 역할 뭐야? 형부 동문 꾸며준다고. 다시 명사 역할 뭐야? 주먹보. 형사. 형용사 역할 뭐야? 명사 수식이랑 보어. 부사 역할 뭐야? 다시 한다. 명사 역할이 뭐야? 주먹보. 형용사 역할 뭐야? 명사 수식이랑 보어. 부사 역할 뭐야? 형부 동문 꾸며줘. 형이 뭐야? 형용사. 부가 뭐야? 부사. 동이 뭐야? 동사. 문이 뭐야? 문장 전체. 넘어간다. 다시 동사를 요 역할할 수 있게 만든 게 준동사라고. 그러면 동사에다가 어떤 짓을 하면 동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어? 두 가지 방식. 첫 번째 앞에 뭘 붙여? 투를 붙이거나. 두 번째 뒤에 뭘 붙여? ing를 붙이면 요 두 가지 새끼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준동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 두 가지를. 오케이? 네. 자 일본 애들이 이거 뭐라고 이름 붙였어? 투? 부정사. 부정사라고 이름 붙였지. 부정사가 뭔 뜻이야? 부정한다고. 아니 긍정 부정할 때 부정이 아니라고. 그 아니요? 아이 진짜 한번 써야 돼. 한번 모르지. 네. 요즘은 한자 안 배우잖아요. 아이 그 이게 문법 용어가 저거 한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내 이름 한자일 수도 모르는데. 와 진짜 많이 쓰는 게 별로 없나? 이거 요즘 아 진짜? 요즘 애들 아니야? 한자. 니네만 보는 거 아니야? 자 아, 다 모를걸요 요즘 애들.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보니까 부정사네요. 진짜 정해지지 않은 말이야. 이게 정할 정자. 아 이건 그것도 모르냐? 아니 글자 아니 이건 불. 알지? 이건 뭐냐 이거? 하늘. 이건 안 해? 정해지지 않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셋 중에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현서야 이 세 개로 다 쓰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말 부정사라고. 그 다음 ing도 준동사기 때문에 세 가지 역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근데 개짜증. 왜? ing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전부 어때? 이름이 달라져. 명사 역할하면 뭐라고 불러? 야, 저 모르면 적어. 동명. 아이씨. 진서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누구 자고 있어? 모든 게 할머니들 도와줬잖아요. 진서야, 너 지나치가 안 왔으면 너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그래?